특정 혈자리를 사열침으로 찌른 후 부항캡을 붙였을 때 사침한 자리에만 핏방울이 맺힐 뿐 더 이상 어혈도 생혈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압력이 약해서일까요? 압력이 강해서일까요? 사열침으로 해당 혈자리를 사침했을 때 정상혈액이라면 물처럼 바로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핏방울이 피부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흘러내리지 않으려면 혈액의 밀도나 농도가 높아야 합니다. 또 사침 후 혈액이 외부로 흐르는 것에 비해서 내부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있는 곳은 핏방울만 맺히고 맙니다. 해당 혈자리마다 사침 후 혈액의 맺힘과 유속의 차이는 모두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침 후 핏방울의 유속이 느리거나 맺힘이 멈춰있는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정상혈액에서 이탈된 어혈이 다량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놓고 지속적인 사혈의 과정에 혈관이 열려가는 반증으로 혈액의 유속이나 어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결과 증상의 개선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혈관이 막히고 피부가 냉하고 모공이 닫혀있고 긴장도가 높고 어혈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혈류량이 감소된 다양한 현상들이 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침과 압력의 조절로 생혈도 어혈도 나오지 않으면 어혈은 이미 섬유질 담석화된 어혈이기 때문에 일반 사혈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혈 전 처방이나 어혈을 녹이는 제품을 적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혈할 때 어혈도 생혈도 나오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